이런 얘기도 하고 뭐 아이들끼리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. 전민기, 이준혁, 임서준, 오승찬, 허준혁이 선발에 이름으로 김도현. 원주 같은 경우에도 패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은수 선수. 네. 그 선수들은 지금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서 늘어나지 않았고요. 전자랜드 중거리 슛으로 상대팀의 응원을 잠재웠던 허준혁입니다.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. 이렇게 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. 전자랜드와 동부, 동부와 전자랜드의 경기는 동부와 14-3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